이가연입니다. Hi, I'm Lucy. 안녕하세요. 경기청년 사다리 일기 장조입니다. Hello, my name is 지호장. Nice to meet you. 안녕하세요. 경기청년 사다리 일기 최준열입니다. Hi, my name is 준열 최. 저희 세 명에게는 공통점이 있죠.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도 맞는데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고 왔잖아요. 세계 청년들이 공부하는 곳에서 같이 배우면서 저는 완전 꿈이 커져서 돌아왔답니다. 네, 사실 해외 연수는 한 달이었지만 그보다 훨씬 전인 6월부터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출발! 경쟁률이 51.4대1이었나? 51.4대1이요? 그 숫자를 아직도 기억해요. 미시간이 51.4였고 워싱턴도 맞아, 꽤나 높았던 걸로 한 30 몇 대 얼마 이랬던 걸로. 확실히 이제 대학교 네임드 차라서 경쟁률도 달라지네. 그건 아니죠. 왜냐면 여기는 4주였고 우리는 3주였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공부를 더 잘하긴 해요. 더 많이. 아, 아닙니다. 여기 저희 IT 뛰어난 학교. 좋은 목적과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의미 있고 많이 배우고 와야겠다. 물론 면접에서 얘기한 오피셜한 지원 동기는 해외 유학 한번 가보고 싶고 공부 열심히 하고 싶고 이 시간 당연히 공부 잘하는 대학이니까 거기다 발 한번 퐁당 담가보고 싶다 이런 얘기였었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좀 자신감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지원할 때 대학교 언급 하나도 안 하고 경쟁률 일단 51.4를 기억하는 것도 그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제치고 내 경험만으로도 붙었다고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아, 그러면 대학 넣었으면 이미 한참 제꼈다. 나 이것만으로도 먹어주는 사람이구나. 아, 제가 유튜브를 만든 또 하나에 사장님! 대학생활에 출발! 박수! 한국에서 많이 도전하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꼭 정상에서 뵙겠습니다. 지사님 사랑합니다. 저희끼리 매일 얘기했는데, 아, 이거 다시 선택했으면 어디 학교 선택했을 거냐 이 얘기 많이 했는데 다 워싱턴. 네. 저희도 똑같죠. 왜냐면 미시간 대학교 자체가. 아, 근데 거기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 전혀 못 잤어요. 왜요? 저는 되게 잘 잤어요. 저도요. 너무 잘 잤는데. 너무 기대되고요. 설렘과 떨림은 거의 진짜 비례하듯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뭉글뭉글해요. 하이. 아싸. 가보자구. 아, 이름 써 있어? 어, 맞아. 나 이거 버렸었어. 어허. 저거 대학교인데? 아, 예수함을 하겠죠. 이거 인줄 몰라가지고 스티커를 같이 버렸어. 망설임 없이 겁먹지 않고 덜 떨리는 사람으로 적극적으로 말 걸어보고 많은 경험을 해보지 못해가지고 외국인 친구들 최대한 많이 사귀고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한계를 느끼고 정신 차려가지고 돌아와서 영어 공부하는 거? 아프지 않고 잘 마칠 수 있도록 잘 다녀왔으면 좋겠다. 파이팅!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여기까지 선발돼서 출발하는 만큼 가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해서 재미있게 뭉치다 오겠습니다. 갔다 올게요. 뻔. 경기 청년 사다리! Such a short time, they really learned a lot about U.S. culture, Detroit, Ann Arbor, Michigan, and they really, I think, were interested and were very engaged in the class. Oh, it's so much fun. It's awesome. I think they're very lovely and energetic.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몇 시까지 공부했어요? 한 6시까지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게 소원이 네. 아니구나? 뭘 그렇게 많이 배웠어? 아, 근데 우리 형이 좀 수업에 좀 약간 불만 아닌 불만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에이, 재밌었어. 거기 있을 때는 엄청 뭐 아니 뭐. 저희는 수업 자체가 약간 그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무슨 수업 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 다음날 영화 했으면 좋겠어. 영화 보러 가고. 아, 그러면 다음날 그럼 우리 뭐 했으겠어? 저희 라이딩 하고 싶어요. 라이딩 하고 그러고 점심 먹을 때 끝. 점심 먹기 전에. 점심 먹을 때 끝이요? 점심 먹기 전에 끝. 과제도 빡세가지고.
이렇게 먹고. 엄청 졸리기도 했겠다. Oh, Michigander, you use that word. I'm so happy. Yeah, and our we visit the restaurant. Mackinac is a place. No. Very good. 아 힘들어. 완전 생초보는 조금 힘들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그래도 교수님들이 다 되게 알려주시고 쉬운 영어 쓰려고 하셔서 저희는 완전 가능. 여러분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다 해봤던 것들이잖아요. 9시 반에 일어나고 체계적으로 수업 다 듣고 다 우리 해봤던 것들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많이 지원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팀들이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어떻게 보면 연관성 있게 매 주차마다 이게 저희 팀 프로젝트예요. 저희 팀 프로젝트 영상이에요. 이게 저고. 아 이거 뭐야? 우리 3주차 영상이잖아. 아 너무 창피한데? 와 중국이구나. 아, 그래. 그것도 또 거기가 상하이라서 대도심이었어서 호텔에 묵고 걔네들은 참 부러워 보였는데 아 이게 인스타로 사진까지 보니까 더 부러운 거 있죠. 그래가지고 미국 가면 꼭 바베큐를 해보세요. 사실 아시잖아요 바베큐 보면 그런 느낌 아시잖아요. 더더욱이나 미국에서. Barbecues with my friends. 아 봐봐요 시드니도 되게 맞아, 예뻐. 맞아 거기는 영상이 너무 예뻐. 영상미가 너무 예뻤어요 진짜. 하이포이를 이제 그 버디 친구들이랑 같이 찍어가지고 되게 잘했던 걸로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버디 시간이 정확하게 뭐예요? 4시부터 6시 사이에 버디들이 와서 같이 놀고 영어로 저런 활동들을 하는데. 수업 스케줄이 힘들었다고는 하지만 같이 밥도 먹기도 하고 되게 좋았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보고 싶네요. 어 이거 우리다. 저희가 방송을 두 번을 갔었거든요. 수업 대신에 가는 거예요. 옛날 원주민 살았던 것부터 시작해서 막 뭐 공룡 뼈부터 시작해서. 아 멀미들어 소리 보고. 팔로가 또 의학으로 되게 유명한 도시라고 했었죠? 인포그래픽이지. 맞죠, 인포그래픽. 인포그래픽을 발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 동안 배웠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종합하는. 좀 많이 달랐구나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어쨌건 수업 자체가 조금 자유로웠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 주제도 저희가 스스로 정했거든요. 비슷했어요. 이게 미시간 대학교 프로그램이라서 조금 더 전문적이어 보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We'll walk around and enjoy the presentations of the blue group. It's common say Korean dramas were popular in their countries. 하나하나 다 발표를 하고 저쪽도 저기는 직접 하고. 그림을 다 그렸었네요. 전시를 쫙 해놨다 하더라고요. Transitions between speakers. 정말 아쉬워요. 아주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 같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더 넓은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많이 얻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기억과 인연을 가지고 다시 한국에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I hope you enjoyed your time in Michigan. Always embrace who you are and be who you are. Allowing me to be your liaison and having fun with me and spending time and really appreciate it. Thank you guys. You guys are amazing. Heart. Fighting. 할 수 있어요. Like you have to believe in yourself and keep trying. 몇달 만에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자리가 있어서 정말 반가운데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찾기 위한 끊임없는 항해 계속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 경기청년 사다리 1기부터 앞으로 2기, 3기 더 많은 청년들이 경험을 넓히고 세계로 나가는 기회를 만났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도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도전하세요! 화이팅! 안녕! 나에게 사다리란 큰 도전이었습니다. 즐거웠다. 변화였습니다. 터닝포인트. 큰 변화점이다. 뿌듯했다. 기회다.